우리 바른미래당 오랜만에 제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최고위가 지금 뭐 내용으로 분열로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내대책회의가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우리 민생 실용정당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원내대책회의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좋습니까? 네. 어저께 제가 상임위가 농림회한 상임위원인데 작년 지방선거에 농식품부 장관을 5개월 동안 그 지자체 선거에 내보내느라고 농업을 패싱하고 또 거기 비서관까지 또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농업을 완전히 패싱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연장선상입니다. 농산물 목표 가격, 쌀 목표 가격제가 5년마다 법으로 이렇게 가격을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5개월째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직불금이 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불 좀 개편하겠다 했는데 또 5개월째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 해결해라. 그건 아니죠. 정부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그 국회가 공전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주 절실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그 최저임금이 우리 농업에도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면 농업에게 산업을 이제 농림이 생산해서 산업으로 식품부가 만들어져 바뀌어져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바뀌는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 이제 종업원 비용이고 거기에 최저임금이 막 바로 연결되는데 그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그 산업으로 막 출발하던 회사 농업회사들이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문재인 정부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년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개선하고 개발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그런 내용적인 것을 이 원내대책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이번 6월 임시국회부터 6월 국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